너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수갑이 팔에 있는데 뭐야 이거? 잠시만. 오호호. 뭐야 이거? 우와. 너는 왜 내 옆에 있는 거니? 이름이 있네? 김해골? 만 20세? 아니 갑자기 버스에서 지금 뭐야 저거는? 저승행버스? 아니 그럼 지금 이게 저승을 가는 버스 어 뭐야? 여기 앞에서 방금 소리 났는데 누가 있나?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럼 일단 빨리 탈출을 해보자. 이거 뭐부터 해야 되지? 잠시만, 이게 수갑이 팔에 있어가지고 이게 손이 가는 범위 내에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열쇠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 열쇠 있나? 어디 있어? 입 안에 있어? 없는데? 이빨 깨끗하네. 잠시만, 내 몸에 있나? 없어. 내 팔이 가지는 범위 내에 뭐가 있어? 잠시만, 이거 뭐야? 브라이 거미 아니야? 으아, 여기도 없어. 열쇠가 어디 있는 거니? 빨리 바른 대로 얘기하게 하거라. 손에 있나? 없는데? 없는데? 의자 뒤에? 이 틈 사이에? 없는데? 의자 밑에? 잠시만, 여기 동네 어디 있지? 또 수상해, 수상해. 이 지금 방 탈출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냥 진짜 밖에 있는 돌멩이 갖고 온 것 같은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지금 막히는데? 힌트 버튼 이런 거 없나? 힌트. 어? 잠시만. 비상용 해머. 비상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십시오. 여기 이걸로 창문을 깨고 나가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잠시만,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어. 저기. 버스 정차 전에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시속 500km. 지금 밖에 보면은 모든 게 다 멈춰있는 것 같은데. 시속 500km라는 가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따라야지. 근데 이거 오래 하고 있으니까 손목이 아프거든요. 이거 빨리 탈출을 하려면 이거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진짜 이 범위 아니면 이 돌멩이밖에 없는데 돌멩이 개수? 아닌데 이거는 키를 넣는 수갑이기 때문에 키가 있어야 돼, 키가. 이거 돌멩이를 갈아가지고 열쇠를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닐 테고. 저승버스 도착하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 있어, 어디? 열쇠 어디 있어, 열쇠? 최대한 몸을 움직여보자. 자, 보자. 어, 잠시만. 방금 이 돌멩이를 밟았는데 이 돌멩이에서 소리 나. 이거 보자. 오, 잠시만, 이게 돌멩이 안에 구멍이 있어. 이 안에서 이제 키가, 그렇지. 오, 어쩐지 이게 밟았을 때 묵직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뭔가 플라스틱 같았거든요? 맞네. 오, 나머지는 전부 다 돌멩이. 자, 어쨌든 빨리 수갑 풀자. 풀려. 오, 지금 너무 더워. 저승행 버스라서 그런지 에어컨을 안 틀어준다. 아, 더워. 어쨌든 수갑 풀었습니다. 오, 자, 이제 어떻게 나가지, 이거? 바닥, 여기 구멍이 있어. 일로 나가자, 일로. 나왔다. 이야, 잘 만들었다. 오, 여기 보니까 저승행 버스 해가지고 여기 버스가 정차하는 곳들이 있는데 어, 아까 김해골. 이 친구 김해골인데 이게 설마 태워가는 사람들 이름인가 봐요. 개똥이 해피 바뀌신 차돌맹 김해골. 지금 김해골 받고 이제 이 친구 3명 남았네. 잠시만, 여기 내 이름 없는데? 뭐지? 그럼 내가 지금 이 버스를 원래 안 타도 되는데 잘못 탔다는 건 빨리 내려야겠네. 와, 더워. 창문을 다 닫아. 잠시만, 여기만 열어놨네? 이게 또 수상한데 이거? 지금 여기 보면은 창문 열려 있는데 다른 창문 보면은 여기 문이 닫혀 있고 이쪽도 다 창문이 닫혀 있어. 이거 약간 또 수상한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잠시만. 오, 여기 안녕 차돌맹. 잠시만, 차돌맹 매치해보자. 차돌맹은 아까 전에 탑승했었고 박기신 안녕? 여기 박기신도 아까 전에 한참 전에 탑승했고 그리고 보자. 와, 나갈 구멍이 없는데 진짜 이거 완전 꽁꽁 싸매놨네. 자, 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 여기 자물쇠 있다. 와, 이번에는 이거 풀려면 이거 자물쇠 풀어야 되는데 보니까 숫자 자물쇠 네 자리고. 이야, 근데 저승행 버스인데 버스가 아주 좋아. 의자도 완전 반짝반짝하고. 이야, 이거 저승행 버스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다고 지금 저승 갈 필요는 없어. 아직 아니야. 아직 내 이름이 여기 명단에 없다는 거. 이거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될까? 뭐가 있나? 여기도 거미 있네. 와, 거미 진짜 크다. 아, 거미 진짜 커. 어디 있을까? 이런 거 안에 아무것도 없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장식인데? 근데 앞만 생각해도 수상한데 이 창문이 왜 열려있지? 더 시원해.
시원하다. 그래도 창문 옆에 있으니까 바람 분. 잠시만. 야, 이런데 힌트를. 그래서 이 창문만 열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버스 정차 전에 창문으로 뛰어 내리지 마십시오. 시속 500km 해가지고. 창문이 다 닫혀있는데, 여기만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나 방탈출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지, 내가. 딱 보면 딱 느낌이 온다고. 자, 보자. 혹시라도 이 글을 본다면, 지금 당장 버스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버스는 저승으로 가는 저승버스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도 저승버스인 건 아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라는 거야? 여기 숫자 4개 자물쇠인데, 이걸로 이걸 풀 수가 없는데 여기는 단서가 없고 약간 지금 방탈출의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혹지 이 입 아닌데? 숫자와 관련된 게 없는데 일단 한 번 더 찾아보자. 이런 거미줄 사이에 뭐가 없나? 이름 뒤에 거미 안녕? 우리 친구? 아 이게 쉽지가 않네. 단서를 찾는 게 오늘은 좀 힘드네요. 잠시만. 뭐야 이거. 잠시만. 여기 콩비누 친구 있는데 김해골에 이어서 콩비누까지 왔었네. 자 여기 놔두고 콩비누. 잠시만. 요거 보여? 요거? 야 이게 흰색 거미줄이랑 같이 있어서 잘 안 보였는데 찾았어. 그렇지. 맞는 것 같아. 저승버스의 도착 시간은 서울 시내 버스의 조조 할인이 끝나는 시간과 동일하다. 서울 시내 버스가 아침 일찍 운영해가지고 아침 몇 시까지 조조 할인이 된대요. 그래서 요금 할인이 있다고 하는데 잠시만. 이게 보니까 약간 이게 시간 분 같은데 노란색, 검은색, 이게 뭐지? 잠시만. 검은색이 거미 아닌가? 여기도 거미 있어. 거미 일단 몇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미 여섯 마리. 여기 육.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 노란색은 뭔지 모르겠고 이게 무지개잖아 이게. 알록달록. 이게 아마 이거 아닌가? 요거? 잠시만 해볼까? 하나, 둘, 세 개. 그러면은 노란색은 없으니까 0, 6, 3, 0, 6시 30분? 지금 이거 약간 느낌 왔는데 6시 30분 아닌가? 시내버스 조조 할인 끝나는 시간 6시 30분. 자, 한번 해보자. 0, 6, 3, 6시 30분. 그렇지. 됐어. 야, 이제 나가자. 잠시만, 이거 풀어도 여기 구멍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자, 나갈 수 있다. 자, 됐다. 우와. 잘 꾸며놨네. 풍선도 있고. 뭐야? 이 버스? 안녕? 이 버스? 움직인다. 귀여워. 안 됐어. 그만. 잠시만. 멈췄다. 안녕? 이 버스 안녕? 잘 자. 무서워. 여기 해피도 있는데, 잠시만, 아까 저거 봐야겠다. 여기 보면은, 해피, 그리고 이 버스. 그럼 마지막 이제 뼈다귀 빼고는 다 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건데. 혹시 뼈다귀도 있나? 이 친구는 이름이 없고. 자, 찾아보자. 뼈다귀 탑승했어요. 잠시만. 여기. 이름이 개똥이. 청소년 카드. 이 친구는 청소년인 것 같고. 여기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잠시만, 여기 있다. 뼈다귀. 그러면 지금 점거해야 되는 친구들 이름이 다 있는 거네. 그럼 이제 지금 저승을 가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뭐가 없나? 여기서는 일로 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여기는 뭐가 문제가 없는 거 보면은 여기 앞쪽에 여기 이 자물쇠를 풀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숫자 자물쇠 세 개네. 잠시만. 여기 바로 앞에 이 뭐야 이거. 찾았어. 잠시만 이거 낚싯줄인데 이거. 끊었다. 보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자. 자, 안 돼, 지금. 안 돼, 됐다. 나는 저승으로 갈 몸이지만 갑자기 궁금해졌다. 저승버스도 카드 결제하면 할인이 될까? 잠시만, 지금 저승 가는 길에 저승버스 카드 할인이 되면 이게 어떤 게 있다고 지금. 잠시만, 이거 바닥에 두고 마저 합쳐보자. 카드 결제하면 할인이 될까? 이게 왜 힌트지? 카드 결제. 카드 결제 할인이 힌트인데, 잠시만, 이거 뭐야? 어린이 카드인데? 어린이 카드 어디서 나온 거지? 모르겠네? 어쨌든 어린이 카드에 놔두고 카드 결제 할인하면 보통 한 10%? 10%? 자 이거는 진짜 찍어야 될 것 같아. 010? 아니야. 010 아니야. 020? 아니야. 030? 040? 아니야. 이 카드 결제 할인 이거 모르겠는데? 잠시만 나 이대로 저승 가는 건가? 카드 결제 할인이 얼마나 되는 거지? 이게 뭐가 있을 텐데 분명히 힌트가 있을 텐데. 잠시만 미안. 나 깔아 뭉개고 있었어. 미안해. 찾아보자. 해피야. 주머니에 힌트 없니? 드래곤 힌트 없어? 이 버스 힌트 없는데? 너무 깜짝이야. 이 버스 또 일어났다. 버스 아니야. 자. 한숨 자. 힌트. 단말기 찍으면 힌트가 나오나? 힌트 안 나오는데? 얘는 힌트 없나? 없는데?
어 잠시만 여기 풍선 안에 뭐 있는데?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지금 풍선 안에 뭐 넣어놨어 여기도 있어 이 풍선 안에 힌트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일단 풍선을 이거 다 뜯어서 한번 보자 터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터트리지? 뾰족한 거 없나? 자 풍선 터트릴 만한 걸 찾습니다 어 찾았다 여기 있다 자 간다 하나 둘 셋 어 무서워 어디였어? 어디다 이버스 조용 이버스 조용 미안해 자고 있는데 저승은행 500? 잠시만 이거 뭐지? 자 이거 찾아봐 다 터트려야 돼 이거? 어디 갔어? 힌트 잠시만 이거 풍선 터트리다가 심장이 멈추겠다 오 깜짝이야 일단 이거 다 열어보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응? 이거 어떻게 불어라는 거지? 502개, 52개, 12개, 101개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 잠시만 이거 그러면은 이거 하나짜리 이게 정답 100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오 잠시만 여기 보면은 점이 있는데? 이거 없나? 어 여기 있다 점 한 개 여기 있나? 오 점 잠시만 뒤에 점이 이게 순서인 거 같아 그래서 이거 하나 자 두 개짜리 찾아야 돼 두 개짜리 어 여기 찾았다 두 개 마이너스 세 개 500 그러면 이거 0이잖아 네 개 플러스 10 빼기 10은 자, 이 정답이다. 500 빼기 500, 0 더하기 50이니까 50 빼기 50, 0 100, 110, 100 정답 100 가자 자, 지금 도와주겠어 빨리 나가자 자, 여기 100 하나, 둘, 셋 됐다, 오! 풀었어 자, 됐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 오, 여기 운전석 이 자물쇠를 풀면은 끝인 것 같은데 숫자 하나, 둘, 셋, 네 개짜리 자물쇠 자, 그리고 우산에 뭐 있는데? 이 우산에 힌트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자 짜잔 3은 15, 6은 27, 2는 39 이것만 가지고 풀기에는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는데? 좀 더 주변을 찾아보자 찾아보자 어디 뭐 없나? 거미야? 오! 와 머리핀 같이 돼 있는 이 집게인데 여기에 딱 걸려있었는데 그렇지 이게 방탈출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지 이거 풀려면 뭔가 이 단서가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 자 보자 이 저승버스도 서울 시내 버스처럼 청소년 요금이 존재한다 아니 이 친구는 지금 저승버스 타고 저승 가는 길에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청소년의 구분은 몇 살부터였지? 버스 노선표를 다시 확인해보자 버스 노선표 우와 야 이거 완전 미로야 노선표를 하나 가지고 가야겠다 그냥 됐다 노선표를 가지고 갑시다 개똥이 만 13세 청소년 카드 그리고 여기 어린이 카드가 하나 아까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거는 필요 없어요 보면 청소년 구분이 몇 살부터였진데 여기 개똥이 13세인데 청소년 카드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3세인 것 같아 13을 맞춰보자 여기 보면은 밑에 13이라고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13이 아니고 31 그렇다면은 여기 이 위쪽에 있는 숫자로 맞추는 것 같아 13이 이게 1은 77이니까 10 77 3 15 그러면은 77 15 가보자 맞는 것 같은데 7715 제발 하나 둘 셋 오 됐다 야 풀었어 빠바바바 오 빰빠바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문이 열린대요 자 열어보자 오 됐다 빰빠바 문 열렸다 야 이 버스 데려가고 싶지만 안녕 가자 오 하다 오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 촬영용 차량 오 보이죠 이거 이 버스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제 운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타는 사람들 다 요금만 받고 공짜야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할로윈 버전으로 이렇게 버스를 꾸며놨는데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 돼 이런 손잡이 같은 거는 꾸미지 않고 자 그러면 할로윈 버스 출발해 봅시다 지금 딱 시간이 사람들 퇴근하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이에요 아주 지금 지치고 힘들고 이런 시간인데 버스 이제 타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좋아할지 별 반응 없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열심히 꾸몄는데 보면은 먹는 것도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간식거리 탄다 아주머니 오신다 아주머니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버스를 할로윈 버스 만들어가지고 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아,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렇게도 하고 오신 분들이 다 여기서 사진도 다 찍어봤어요. 여기 이제 할로윈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버스 내부 있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엄청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셔가지고 아, 기분이 좋네요. 네, 기분이 좋아요.